네, 안녕하세요. 그 마그마 에이전트인 액트코에서 온 탁성담이라고 합니다. 원래 10시 반 정확히 시작해야 되는데 오신 분이 좀 적어서 조금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계질기, 그러니까 하이드로카본 계질하고 암모니아 계질, 그 외에 퓨리피케이션 등등에 대해 들어가는 그 촉매들을 공급하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스팀 리포밍 촉매들의 단점 6가지가 어떻게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그마는 그 영국에 있는 회사고요. 그 전체 직원이 전부 다 옛날 그 영국의 ICI라는 회사에서 촉매 연구를 한 30여 년 하다가 마그마로 옮겼습니다. 저도 역시 ICI 출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니켓이라는 회사를 같이 머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직원들이 주로 그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인데요. 주목할 것은 여기 지금 30년 다 대부분 30년 이상, 저도 이 업계에서 촉매 쪽 관련돼서 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스팀 리포밍은 크게 네 단계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피드 중에 있는 설파나 크로린을 제거하기 위한 피드 퓨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리포밍, 저희가 계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워터 시프트 컨버전, 이 리포밍에서 100% 수소가 생산되는 게 아니고 CO하고 CO2 그런 등등이 평형 반응이기 때문에 동시에 생산이 됩니다. 거기 있는 CO를 활용해서 좀 더 수소의 순도를 높이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순도가 퓨리피케이션, 수소 퓨리피케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99%냐 99.99%냐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반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촉매는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몰딩 시스템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연탄 찍어내듯이 몰드를 만들어서 펑펑펑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 안하고 겉하고 강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쪽 촉매의 결정적인 또 그 단점인 것은 운전 중에 촉매가 깨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깨져나감을 얼마나 최적화하게끔 깨지게 만드느냐가 이 촉매의 성능과 크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 촉매 그러면은 순도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프로덕티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얼마나 잘 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단점을 개선해가지고 마그마에서는 이렇게 겔 타입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과 밖이 강도가 같아서 현존하는 이쪽 촉매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강도가 높은 그러한 촉매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몰드에다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겔 타입으로 해서 만드는 생산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그마 촉매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액티비티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계질기 쪽을 화학이나 화공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가끔 그 계질기를 끄거나 꺼거나 켜거나 할 때 어떤 그 장애들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그 끄고 킬 때마다 촉매가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 잘못으로 인한 오류가 생겼을 때 다른 케이스는 촉매를 우선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촉매는 바꾸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에너지 문제와 CO2 문제, 그거를 해결해서 에너지를 적게 들어가게 했고 카본 형성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한국에서 실제 적용한 어떤 회사의 운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파일로트 결과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미국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그 유명한 그 정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결과치입니다. 경쟁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측치입니다. 여섯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소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매 깨지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프레셔 드롭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촉매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쪽에서 얘기하기를 EOR, End of Run이라고 그러는데요. 촉매의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촉매가 깨지기 때문에 촉매를 바꿔야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촉매 수명이 훨씬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반응 온도, 열 효율이 좋다 보니까 반응 온도가 떨어집니다. 반응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온도가 10도 떨어질 때마다 촉매를 담고 있는 그 튜브의 수명이 40%가 늘어납니다. 계질기에 들어가는 튜브는 특수 금속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것을 40% 정도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크게 계질기 생산하는 업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CO2를 감소시켰고요. 온도를 떨어뜨려서 연료 소비량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상당히 그 계질기 업체에서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 들어가 있는 계질기 촉매들은 대부분이 아마 루세늄일 겁니다. 어쩌면 수입품일 거고요. 루세늄을 쓰는 이유가 그동안 니켈 촉매를 이쪽 계질기에 쓸 수가 없었고 현재 니켈 촉매를 정유업체에 쓰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스팀 디포밍이라든가 암모니아 계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전 조건이 바로 카본이 형성되는 운전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반응 조건이요. 그러니까 수소도 생산되지만 카본도 생깁니다. 거기서 카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끓음을 얘기합니다. 촉매 반응은 표면 반응인데 이 끓음이 생기면서 촉매 표면을 감싸게 되니까 촉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표면을 감싼 촉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덩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포타슘, 화학용어로 이제 칼륨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촉매 안에 넣고 이 칼륨이 서서히 용출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륨이 나오면은 그게 또 어디로 갑니까? 다운스트림으로 가니까 지금 후단에 있는 스택이나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켈 촉매를 현재의 계질기에는 쓰지를 못하고 그 10배 혹은 100배의 가격이 나가는 금 계통의 루세늄 촉매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대량 생산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금을 들어간 계질기를 써가지고는 계질기 자체보다 촉매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저희 쪽에서는 니켈 촉매를 개발했는데요. 여기서의 니켈 촉매는 특이한 것이 포타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그 독특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 우리가 이쪽 업계에서 얘기할 때 이 촉매 운전의 그 50%는 촉매를 충진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촉매 충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촉매 모양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 골프공 타입을 해서 지금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런 효과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안 나와요? 아, 제 쪽에는 안 나오네. 지금 이게 그 촉매 로딩 방법인데요. 저희는 강도가 세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타사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댄스 로딩이라는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컴팩트하게 들어가는데 타사가 이거 현재 있는 촉매들이죠. 이렇게 공극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예, 다음 거요. 제가 하나요? 그리고 가스 플로우하고 히트 트랜스퍼에 있어서 이렇게 볼 타입으로 만들다 보니까 열 전달 계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들어가야 될 전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상당히 낮아진 거죠. 동영상 틀어주세요. 여기 지금 그래프기로 보내드린 거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일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열 전달이 이 바깥에서 이제 열을 떼게 되는 거죠.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도 정도의 온도를 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에 700에서 800, 900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온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 타입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스의 흐름이 가스라는 건 이제 그 반응물이 되겠죠. 이렇게 그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전통적인 그 기존의 촉매들은 일단 그 패킹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 반응성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영상 풀어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 쪽 그 촉매의 가스 흐름이고요.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촉매 가스 흐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반응이 여러분들의 그 계질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촉매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속이나 어떤 반응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촉매의 모양이 어떠냐, 촉매가 잘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촉매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볼 타입으로 만들면서 얼마나 그 개선이 됐는가를 보여줍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일반 공일대 골프 혹시 다 대부분 쳐보셨겠지만 골프공이 왜 잘 날아가느냐 그거를 역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는 골프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흐르는 거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화공 쪽에서 얘기하는 그 레이놀드 이펙트라는데 저 뒤에서 이제 와류가 생겨가지고 이걸 뒤로 잡아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반응이 좀 덜 일어나거든요. 비행기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유체역학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것들을 지금 이 골프공 타입으로 가면서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이 계질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얼마나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계질기를 생산할 때 타사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10년, 20년을 운전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10%만 적게 들어가도 그 계질기 전체 비용을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질기를 판매하실 때 그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이 튜브가 이제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으면은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촉매가 깨져나가죠. 팽창을 하면 촉매층이 밑으로 내려오고 오그라들면 촉매층이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만큼 깨집니다. 그 가하는 힘이 약 1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촉매는 다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촉매 회사들이 디자인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깨지는 촉매를 만듭니다. 안 깨지는 촉매가 아니고 깨지되 가능한 한 큰 조각으로 깨져야 이 튜브를 막지를 않으니까 지금 그 점을 어떻게 계산했는가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저희 촉매와 경쟁사 촉매인데 지금 히팅을 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고 이러한 공극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올 여지가 없죠. 그냥 그대로 있고요. 히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넓어. 그 다음에 이제 쿨링을 하게 되면은 계질이 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그 강도도 세고 지금 촉매 중에서는 제일 강도가 세고 그다음 볼 타입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지금 컴팩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집니다. 이거는 지금 CFD도 그 프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반응이 아니라는 데드존들이 있는데요. 마그마 총매가 훨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통적인 총매, 그 라싱링이라고 그러죠. 아까 보여드린 그 톱니바퀴 모양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이제 수치화시킨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총매는 표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포라리시티, 표면적으로 얼마나 최대화시키느냐, 단위 면적당,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스매트에서는 이 분포대 보면은 요 부분에 집중적으로 포화 사이즈를 분포시켰습니다. 타사들은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고, 이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을 얼마나 표면에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느냐에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튜브 내에서 반응하는 온도를 나타냈고요. 이것이 그 저희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고객 명단이 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에서 환원철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이제 CO2 코크스나 이런 걸 써서 CO2를 발생시키면 철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저희는 그쪽 프로세스를 미들엑스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미들엑스 프로세스에 저희 총매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쪽에 컬메신가 여기도 아마 그 제철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미 저희 총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앞단에 설파나 크로린을 제거할 수 있는 총매, 리포밍, 암모니아나 하이드로카본을 리포밍할 수 있는 총매, 뒷단에 워터가스 시프트, 그다음에 후단에 하이 퓨리피케이션까지 모든 총매를 다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그 환원초를 만드는 거에 대한 총매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지기를 만들거나 검토하신다 그러면은 총매에 관한 저희 쪽에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총매와 상관없이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RHFIC에서 유호준 팀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